단순한 대화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요 정도 네. 2단계 만지입니다. 우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귀접입니다. 귀접이 귀접. 네,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은 사실 네이버의 지식 검색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. 그렇지. 적나라한 거는 또 오늘도 마녀가 파헤쳐야 되죠. 그것이 알고 싶다. 귀접에도 다양성이 있잖아. 그냥 간단하게 귀신이 눈에 보이고 귀신하고 대화 몇 마디 하고 이런 거는 건전한 귀접이지. 그 정도는 뭐 껌이야, 껌. 근데 이제 제가 테마록도 하다 보면 귀접에 관련된 사례자도 너무나 많고 빙의 증상도 겹치는 거예요. 알고 보면 귀접은 빙의의 한 종류야. 엄밀히 따지면. 자, 귀접에는 단순한 대화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요 정도. 2단계 만지입니다. 우스. 자는데 누가 와서 머리 막 만져. 귀에다 대고. 뭐 자다가 분명히 입김이 왔고 심지어는 숨결이 너무 정확하게 느껴지잖아요. 여러분 만지고 불다가 올라타, 이 말은 무게감을 느끼는 거지. 뭐 발로 누른다든지 올라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내 배 위에 올라앉아서 야 인년아, 야 인년아, 내가 너를 죽인다 이거. 뭐 어때 보면 이게 가위 눌린 거랑도 또 헷갈릴 수 있어요. 자, 지금부터 씻고 띄워주세요. 씻고. 귀신도 간간을 해. 일반인들을. 일반인 살아있는 사람을 이 귀신이 간간을 하는 거야. 이 귀접이 콘택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. 오리지널 귀접이 되면은 정말로 섹스를 해. 근데 이게 사실감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그럼 진짜 뚱뚱한 그 무게감을 실제로 느낀 그 사례자도 있고 상담자도 있으니까. 그렇게 느끼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,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성행위를 합니다. 그럴 때 오르가즘도 느껴요. 보고된 거에 따르면. 근데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하면서 선생님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데요. 정말 이거 귀접을 하면은 이 진짜 밑에가 다 헐고 이 정도로 심각한 귀접을 느끼면은 1년, 2년, 3년 되죠. 그럼 빙의 환자 됩니다. 저래 가! 막 이렇게 몸부림치잖아요. 그러면은 이 남자 귀신들, 또라이 귀신들, 여자 이렇게 어깨 잡아서 그냥 막 내리꽂잖아. 살아있는 애들처럼 하는 거야.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선생님 여기 멍이 들었어. 터에서 지방령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고. 내가 그전 언제부터 그랬어요? 물으면 아니 제가 이사 가고 나서 그 집에서부터 희한한 게 한 이사 가고 일주일 만에 이상한 걸 겪더니 혹 울고 머리카락 만지고 처음에는 옷을 쑥 만지고 자는데 이렇게 건들고 이랬는데 뭐 열흘 가고 보름 가고 한 달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강간까지 당하고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. 1년이 됐다, 2년이 됐다, 이래요. 일단은 귀접이 되는 장소. 내가 집에서만 느껴. 근데 내가 무서워서 친구 집 가고, 호텔 가고, 여행 가고, 해외까지 갔는데 느껴. 그거는 나랑 같이 다니는 거야. 두 번째는 내 소지품에 붙어 있어. 예를 들어, 누구한테 선물 받은 열쇠 고리, 누구한테 받은 귀고리, 반지, 시계, 유품으로 받은 뭐. 그럼 걔가 사는 집이 있어. 이 반지에 산다, 목걸이에 산다, 귀걸이에 산다. 이렇게 뭔가 그 물건에 얘가 깃들어져 있는 거야. 그 머슴의 귀신이. 그러면 해외에 가도 느끼지. 같이 갖고 가니까 집을 갖고 가는데 뭐 여기 자고 있다가 밤 되면 기어 나오지.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그 집이 걔가 사는 데야. 지방령. 그 집에서
안 좋게 죽었거나 원래 그 집터, 어? 그 집이 생기기 전서부터 있던 집, 박혀있는 집 방녀. 네. 걔네들이 주인인데 내가 모르고 거기 이사를 간 거야. 가서부터 그 일을 겪어. 그럼 이사 나오면 돼. 그건 간단해요. 세 번째는 내 친구, 내 지인, 네. 예전에 나를 짝사랑했던 인간이 청춘의 객사로 죽었어. 그러면은 못 잊는 거야. 나를 못 잊어서, 나를 짝사랑해서 총각 귀신으로 죽고, 죽어서도 하늘 풀려고 달라붙은 거야. 그러니까 점사 보면, 야, 너 좋아, 짝사랑하던 애가 죽었어, 자살했어. 이게 누구야, 얘가 왜 따라다니냐. 몽달 귀신 따라다닌다. 진짜 이거 골치 아픈 거야.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, 내가 여행을 어딜 갔다가, 거기 흉가 체험하다가, 아, 귀신 스타일이야. 어? 나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. 귀신이 나한테 뻗어서 따라와. 그래서 귀접이 이루어지게 되면, 일단은 피폐해져요. 싫은 성관계를 강간을 당하고, 끝없는 말소리 대화하고, 몸부림을 쳐도, 산 사람이 귀신을 못 이겨내니까, 우리 같은 파워가 없으니까,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, 이게 빙의 환자로 변해지죠.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학적인 상태에서 보면은, 얘는 조현병이다. 이런 헛소리 듣게 되죠. 네. 그럴 때 방법. 쳐내면 되니까, 이사를 가거나, 그 물건을 갖다 버리고, 비방을 치는 거죠. 결계를 쳐버리고. 네. 세 번째는, 이게, 정도가 되게 심해. 내가 이미 기문이 열리는 거야. 귀신에 의해서. 그러니까 콘택이 자유자재가 되고 네. 시도 때도 없이 내 몸을 겁탈하고 이러면 이미 일단은 빙의에 가까운 수준이 된 거고 기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구술하면서 다 지르고 집터에 나 같은 무당 선생님들이 와서 네. 털을 정화를 시키죠. 그리고 찍어내잖아. 야 여기에 이거 누구 거야? 너 이거 물건 갖고 왔지? 주워 왔지? 누가 줬지? 따라 들었어? 여기 있어? 찍어냅니다. 네네. 귀신같이 찍어내요. 그럼 그거 갖다 버리고 부적 바르고 결계령 딱 쳐주면 네. 그 집에서 살아. 근데 중요한 거 정말 내 집이어서 네. 내가 이거를 금방 팔리지 않고 사연이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정화를 시키고 애지가 나면 그냥 월세 살고 전세 사시면 집 빼라 그래 방 빼 그래서 탈출을 해라 그리고 비방을 쳐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. 이 신맛을 보면은 거의 마약에 가까울 정도야. 그래서 무당들이 불리는 무당 이런 거에 갈망하는 게 신의 맛을 정확히 보듯이 귀신의 맛을 본 거야. 해코지를 크게 하지 않으면 영과하고 사랑을 해. 같이 살아. 알아. 그럼 때 되면 오늘 어디 갔어? 왜 안 와? 보고 싶어. 불러들여. 난 그 사례자도 봤고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넌 미쳤니? 너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성관계를 오래 하면 피골이 상접하고 이제 기가 이게 다 빨리기 때문에 너 정말 죽어 단명해 정신 차려 이러면은 아니 근데 그 되게 잘생겼어 젊은 애고 내 스타일이고 응? 해만 지면 무조건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이 귀신을 보는 거야. 결국에는 그 쾌락을 귀신으로서 즐기는. 그렇죠. 그것도 있고 싫은데 당하는 것도 있고 네. 근데 처음에는 싫었고 그 맛을 보면서 빠져들죠. 그러니까 그 귀신이 되게 교활한 교활. 이것도 핸섬하고 잘생긴 귀신도 있잖아. 귀신이 다 뭐 피 흘리고 다 그러나 정말 젊고 모대 뺨치게 생긴 꽃미남 귀신도 있어요. 그러니까 처녀 귀신이 얼마나 이뻐. 총각 귀신도 잘생겼어. 즐기는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개인 취향인데 정상적인 걸 즐기라는 거지, 이왕이면. 귀신과의 그것은 안 됩니다. 오, 노. 네. 자, 오늘 귀접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봤고요. 다음에는 신선한 무속의 컨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여러분,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